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 이 영혼이 나의 육신을 지배를 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외로울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영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의 위로가 그다지, 사람한테 위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쉽게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그때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면 상처를 그때는 깊게 예수님하고 교제를 해서 예수님한테 사로잡히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몸부림쳐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자기 영혼을 괴롭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항상 기뻐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한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하거라.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 뜻이니까 그게. 그래서 정신, 역대상 22장 19절 중심, 왕하 4장 27절 소원, 잠언서 11장 23절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내게 되느냐? 영. 예레미야가 1장 16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질 한 방에, 권력 한 방에 싹 뺏긴다는 거예요. 주변에 찾아오세요.